이 프로그램은 띠띠 동갑들이 경기도 정책을 과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치퀸. 네, 저희가 수업을 듣고 원래는 이 할머니들을 만나뵈려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이 소녀상을 최고로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멋진 분들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어떤 계기로 이 소녀상 지킴이가 하게 되셨는지 일을 하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 이제는 소녀상이 성남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몇 사람이라도 모아서 주변에 휴지 줍는 거라든지 소녀상을 좀 닫고 우리가 정갈하게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함께하시는 분들과 뜻을 모아서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 그리고 또 2년 전부터는 토요일까지 해서 소녀상을 안내해드리고 또 주변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저희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사과를 받고자 하는 그분들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 주기를 하는 거를 그거를 거부하시는 분들의 그런 행동들이나 시선?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 보람은 네. 저희가 이제 봉사하고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네.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서명해 주시면서 아이한테 정말 소녀상 한번 손잡아 보게 해주시면서 가시는 길에 저희 보고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고 그때가 가장 그렇습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네, 눈물이 나요. 계속 말씀하시고 아, 지금 약간 눈물 벌써 글썽글썽 거리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들이 이제 이런 아픈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 해외도 직접 나가시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네. 건강은 어떻게 좀 괜찮으시나요? 아, 네. 사실 할머님들이 연세가 다 90수가 넘으셨기 때문에, 예,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영화 교양의 주인공이 되셨던 강일출 할머님이라든지 이옥선 할머님이라든지 93세, 94세 이러시거든요. 그렇고 또 이제 가지고 계시는 지병이 있으셔서 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언제나 할머님의 건강을 기원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할머님들께서 직접 일본의 사과를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써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과외를 받으면서 네. 이 스티커 나비 모양을 받았는데 네. 보면은 네. 연도가 적혀 있어요. 맞아요. 20년이시고 네, 저는 27년 적혀 있는데 이게 그 할머니들 출생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이옥선 할머니 네. 출생년을 가지고 왔는데 할머니들이 저희가 찾아가면 네. 정말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시겠죠? 특히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오는 거는 무조건 우선은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손도 잡아주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니네가 힘 있는 나라의 대한민국의 주인이 돼서 일본 놈들한테 사과를 받아라 라고 하시는데 그때 할머님들은 일본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본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런 나쁜 짓을 한 그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게 참 가슴이 네. 와닿네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할머님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할머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돈이나 이런 것도 보상들이 아니거든요. 그 잘못된 왜곡된 부분들 보지 마시고 할머님들이 정말 외롭게 여태까지 오신 것들 이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머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2019년 어떻게 좀 더 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할 건지 네. 계획 같은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진짜 가슴 아픈 거는 할머님들이 돌아가시면 사과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머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그들의 사과를 반드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모아야 되고요. 예,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예. 시민들 모두 특히 청소년들이 마음을 많이 써주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동참을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의 일이 아니라 같은 국민으로서 지당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
꼭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네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네, 배웠고 이제 그 내용을 수요집회에 참석해서 자유발언을 통해 한번 멋지게 발언을 해보라는 미션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곳 종로에 와 있습니다. 네, 종로에 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함께 어떤 방송기자와 신문기자 내 미션을 한번 수행해볼까요? 오,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아,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그 서울 시민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는 건 어때요? 어, 좋아요. 오. 지금 시민 인터뷰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도봉구 살고 있는 이범재고요. 네. 오늘 저희 대안학교인 도담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여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작년에 체험학습으로 아이캔 스피커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오게 되었어요. 제가 배웠던 내용을 지금부터 네. 설명해 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위안부란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고요. 아, 원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아, 합니다. 네. 경기도 의회에서 처음으로 네네. 이제 그 명칭을 바꿔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4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이르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 조선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실들도 좀 알면은 조금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모셨는데 알고 보니 아까 무대 위에서 잠깐 뵀던 분 같아요. 네, 어떤 활동을 위해서 이 수요 집회에 참여하게 되신 거죠? 네, 저는 뮤지컬 배우 서대응이라고 합니다. 네, 뜻깊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집회를 하신다고 들어서 와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뜻깊게 한 노래 한 소절을 부르고 왔습니다. 네. 기리미리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기리기 위한 날이었고요. 기리밀이라고. 아, 기림일이요? 예, 기림일. 예.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광주 나눔의 집이라고 할머니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 있으세요. 네네네. 거기서는 매년 8월 14일 날 네, 기리밀 특별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아까 살짝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 수가 몇 명으로 알고 계시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만 방송에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 네. 안타깝게 또 얼마 전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22분이 남아 계시는 상황이에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저도 경기도에 살아서 정말요? 네네. 더 유익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네. 좀 몰랐던 걸 알게 됐고 뭐 제 주변에 이제 배우들이나 이런 문화예술계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봤습니다. 한번 그럼 산정을 해본다면 몇 명으로? 약 몇 명 정도요? 네. 10이라는 숫자가 되게 생각이 나서 10이요? 네. 아니요! 39! 와! 39이요? 네, 39! 문화예술계 분들께 알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히려 더 진짜 큰 파급력이 있어서 네.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실 수 있었다니 네네. 좋은 자리 같고요. 네. 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기자들로서는 처음으로 이 자유발언 자리에선 경기도청 방송국의 구영슬 기자, 글로벌 이코노믹의 박상호 기자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과의 이야기를 저는 결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머님들께서는 참변을 당하셨을 때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기자들과 수많은 인터뷰를 해도 왜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지 못하냐는 기자로서 저에게 가슴 저릿한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일본의 반일륜적 만행의 증거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우리나라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슈이자 역사, 그리고 기자로서 전 세계에 알려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저희 경기도에서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독립운동가를 위한 경기광복유공연금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을 가진 정신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는 결코 자원해서 간 부대가 아닙니다. 최근에 만난 할머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먹을 것 하나 없었는데 어떤 조선인 남자가 일본 공장에 취직할 여자를 모집한다며 돌아다녔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따라 나섰다가 참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토록 잔인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묵묵부답의 사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 전제마저 부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으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에게는 사과의 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